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 주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좀 밀려나나 싶었던 전통 유통주들 어제 지금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과연 무엇이 어떤 원인이 이렇게 또 주가의 흐름을 갈라놓고 있는지 저희 원인 분석하고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어제 백화점 실적 발표 이후에 백화점주들이 그래도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실적의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명품을 이제는 중심으로 한 보복 소비가 좀 일어났는데요. 네, 일단은 뭐 전체적인 매출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3사를 합쳐서 일단 1분기 매출 합산액이 한 1조 한 8,6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보다 한 12% 정도가 된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도 이제 늘어났죠. 3사 합쳐서 3,2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한 107%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원인을 뽑다 그러면 역시나 명품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보복 소비, 펜트업 효과는 네. 예상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보복 소비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남기느냐가 항상 기업은 고민이거든요. 근데 백화점 3사가 명품 비중을 좀 높여왔었고요. 그게 적중을 해서 마진율이 높았던 이제 명품들이 많이 팔리면서 영업이익이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롯데백화점의 명품 매출 전년 대비 23%가 증가하게 됐고 신세계백화점 35%, 현대백화점 30% 정도가 매출이 좀 명품 매출이 좀 늘어났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외출 출근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도 패션, 그렇죠. 입고 나갈 옷들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골프웨어, 이런 스포츠웨어 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는 매출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본다 그러면 골프웨어 매출 신장률이 50% 정도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아웃도어가 26%, 여성 패션, 남성 패션이 22%. 신세계백화점도 골프웨어가 54%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입고 나갈 옷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특히 골프웨어 쪽으로 이렇게 매출 증가 속도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회사별로 좀 보면은 이제 롯데백화점이 매출액이 한 7,40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본다 그러면 9.4%가 증가된 거고요.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2.6%가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현대백화점 5,433억 원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9.2% 전년 동기 대비 이게 늘어난 숫자고요. 신세계백화점도 매출 한 18%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47%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물론 롯데백화점도 있겠지만은 전 신세계백화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이제 신세계백화점 쪽이 온라인 쪽에 굉장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마트 결과 다르잖아요. 사실 그런데 신세계백화점도 이런 MZ세대 타겟으로 해서 백화점의 매출 비중을 좀 체질 개선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과시할 만한 어떤 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매출에서 백화점에서 온라인 매출 중에서 MZ세대가 어느 정도 매출을 담당했냐 전년 동기 대비 27%나 증가됐다라고 사실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사실 백화점들이 점점 더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백화점의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가시적이고 눈에 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실적 내용을 보면은 최근의 소비 트렌드가 그대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명품과 골프 이쪽으로 네. 또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는 리오프닝은 2분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다라면은 리오프닝 때문에 이제 뭐 패션 관련이 늘었다. 그럼 그 부분은 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명품 쪽은 사실 가장 마진이 많이 남는 쪽인데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가지 못하니까 보복 소비로 이쪽에 몰렸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줄어드는 건가? 그럼 앞으로 올해를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이런 고민이 좀 드네요. 그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요. 금방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놓칠 수가 있어요. 시청자들이. 금방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네. 해외에 나가기 전까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내 명품 소비가 왜 일어나냐면 지금은 약간 풀렸긴 풀렸는데 해외를 못 나가거든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면세점도 갈 수도 없고 아직은. 그래서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기 전까지는 사실 백화점 매출, 특히 이제는
골프웨어라든지 명품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을 본다 그러면 실적 전망치를 본다 그러면 2분기도 백화점 3사 유통 3사의 매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는 이제는 말씀드렸다시피 4월 들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완화가 됐죠. 두 번째로는 수익성이 높은 제품, 금방 말씀드렸던 명품이라든지 골프웨어. 골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하죠. 네, 네. 잘 입으시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사시죠?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그러면, 네. 그러니까 많이 남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골프웨어나 명품 소비 위주로 되다 보니까 마진이 남을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금방 말씀드렸던 펜텀 효과인데 이게 2년치가 쌓여 있거든요, 사실 보복 소비가.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치성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백화점 마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여행이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남은 이제 2, 3, 4분기를 굳이 좀 나눠서 좀 구분을 해보자면은 이제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백화점을 맞습니다. 분석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하면은 유통주 하면은 같은 계열로 보면 이제 편의점주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편의점 쪽은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거래에서 어제 KRX 300 필수 소비재 지수를 봤더니 한 0.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코스피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 거래일 대비 한 0.17%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뭐 선방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편의점주 전망을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편의점주의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동안 뭐 매출에 대비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편의점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이제 하락 국면에도 필수 소비재잖아요. 꼭 사게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주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일정하다는 점들이 이제 눈에 띄고요. 두 번째로는 유동 인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매출도 같이 정비례하는 게 필수 소비재, 특히 이제 편의점 주가 팔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유동 인구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편의점의 매출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최근에 이런 그 편의점 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높였는데 BJF 리테일 목표 주가를 22만 원에서 23만 이제 5천 원으로 이제 높이게 됐고요. 그런 이유는 이제는 뭐 전체적인 외형 확장도 있겠죠. 뭐 대학 다시 이제 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 저도 사실 온라인 수업만 하다가 요즘 대면 수업 가다 보니까 좀 몸이 피곤하긴 피곤한데 그래도 학생들 얼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이렇게 하게 하고 활동이 또 하다 보니까 우호적인 어떤 환경이 좀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2분기 들어와서 이제 고객 수가 다시 한번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대내적으로 좋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점들에서 이제 편의점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는 게 진짜 그냥 외출을 하면은 뭔가 그냥 습관적으로 또 가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곳 중에 하나가 편의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CU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BGF 리테일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GS 쪽은 사실 이제 신산업을 워낙 많이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진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좀 갈린 나라라는 점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느 쪽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걸 좀 스스로 골라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좀 전통적인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지금 살펴보면. 그런데 반대로 지금 전자상거래업체 쪽 네. 주가가 너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가슴 아파요. 네. 전자상거래업 쪽은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이제는 뭐 사실 코로나19에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 하죠. 성장주 중에서도 전자상거래업계였는데 전자상거래 관련 주, 이커머스 주였는데 사실 이제는 일상으로 회복이 되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는 주가가 좀 하락 국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난해 말보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한 60% 이상 이제 하락한 부분이고 뭐 3분의 1, 4분의 1까지 뭐 지금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공모가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제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폭락한 이유, 전자상거래 관련주가 폭락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역시나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지금 해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언택트가 아니라 콘택트 시대거든요.
이제 대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매출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는 중앙은행의 고강도 이제 긴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주에 대한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역시나 가장 큰 주요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적 전망이 좀 암울해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떠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2분기 포스트 코로나 탓에 이제 매출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보고서가 하나 4월에 나왔었는데, 이제 4월에 이제는 보고서 바로 마스터카드가 발표했는데, 이 카드사의 보고서가 굉장히 그 유통주에 대한 예민해요. 왜냐하면 소비가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카드 긁는 소비가 그대로 이제는 분석이 돼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유통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카드 소비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예민한데, 마스터카드가 발표한 4월 보고서에 보면은요, 이커머스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반면 오프라인 매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10% 이상 늘어났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로 이제는 전자상거래, 한마디로 비대면 구매가 아니라 이제는 대면으로 가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 전망이 좀 암울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도요,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 이런 점들 때문에 좀 비관적인 어떤 측면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참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종목들은 나를 생각하면 참 쉬운 것 같아요. 저부터도 사실은 이제 나가서 뭐 옷을 구매하거나 이러는 빈도수가 많이 느껴지는데, 네. 그래서 그게 또 바로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금리 이슈가 여기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고요. 그쵸. 또 전자상거래는 가격이 싸니까, 네. 이 가격 전가도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네. 결국은 또 인플레 금리 이 네. 이슈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네. 이거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뭐 거시적으로 보면 정말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이제 어제 뉴욕 증시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는 4월 CPI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는 발표가 됐는데, 3월에는 이제 8.5%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 그런데 이제 4월 CPI가 8.3%. 그러니까 소폭 감소를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사실 8.1%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물가지수가 더 높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작이 일으켰죠. 사실 어제 장에서, 오늘 새벽 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근원 CPI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제는 변동성이 심한 뭐 식품이라든지 에너지를 빼고 나오는 물가지수잖아요. 근원 CPI가 지금 6.2% 정도. 컨센서스가 6.0%, 그러니까 6%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또 높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압박이 뭐 상당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연준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나올 정도로 뭐 말 그대로 금리를 0.75%포인트 정도 네. 더 높일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치인데, 뭐 연준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성장주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성장주 딱 보면은 가장 많이 뛰었던 이런 어떤 전자상거래 관련 주들이 고스란히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들이 조금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장에도 좀 뉴욕 증시에도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돌파구는 없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바일 매출의 이제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모바일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텐데, 그렇죠. 사실 미국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모바일 매출이 좀 증가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에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실제 미국의 그 자료를 좀 본다 그러면은 이제 백신 보급 이후에 경제가 좀 재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모바일의 사용량은 좀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의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모바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가 자리를 계속적으로 잡아간다 그러면 전자상거래업 쪽에서 하나의 돌파구도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모바일 전자상거래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6년에 연평균 15% 성장한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국내의 보고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보고서들이기 때문에 사실 신뢰할 만한 보고서이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제는 뭐 PC도 좋지만은 이런 모바일 쪽에 좀 더 강점을 다진다 그러면 뭐
과거에 있었던 영광을 다시 한번 뭐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이라면 이 모바일 쪽의 비중을 어느 정도 늘려가는가 이 부분 맞습니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대기라고 있는 IPO들이 있잖아요. 네. 마켓컬리나 SSG닷컴 같은 지금 요즘에는 IPO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서 다 네.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워낙 좀 안 나오다 보니까 물론 뭐 당연히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재무적 투자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매출을 늘려가고 점유율을 늘려가는 전략은 쿠팡처럼 맞긴 맞는데 근데 워낙 그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과거처럼 쿠팡이 사실 상장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좀 목소리들이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 가치를 이제 컬리 같은 경우는 최소한 6조 원에서 8조 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리의 계획은요, 당장 이제는 이달 안에 이런 예비 심사, 그러니까 예심을 보고 그 다음에 증권 신고서를 이제 제출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안 될 거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올 수밖에. 왜냐 스케줄상 지금 뭐 증권거래소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숙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영업 이익을, 영업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일 거냐,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흑자전환을 언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는 과제를 좀 안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김스나 대표의 이제 지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계속적인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내내 계속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대에 머물고 있어서 아마 CEO 리스크도 향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우려스럽고, 세 번째로는 이제 프리 IPO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투자를 재무적 투자자한테 받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 수요조사에서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재무적 투자 입장에서는 하지 마 이런다고요. 이게 그럼 상장하지 마, 좀 미뤄.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SSG닷컴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뭐 지금 대표 주관사를 이제 설정을 하고 지난해 올해 말에 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쪼개기 상장에 대한 이슈. 정부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쪼개기 상장하지 말아라.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SSG닷컴도 쪼개기 상장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압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자회사를 떼어놓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무엇보다 누적 적자 부분입니다. 누적 적자가 한 천억 원 정도 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영업 이익에 대한 영업 손실을 줄이고 영업 이익으로 언제 돌아서냐 이런 부분이 아마 눈에 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지금 유통,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결국은 또 이제 금리가 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인플레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전가력이 좀 더 강력했던 오프라인 유통 쪽이 지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조가 또 다시 뒤바뀔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지 참 어려울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앞으로의 주가 추이주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